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과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전대차 계약,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선 전대차의 뜻을 알아볼 건데요. 이 전대차는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하듯이 이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이때 전대인이 되는 거고 새로운 임차인, 이때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대인과 전차인이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곧 전대인인 거고요. 새로운 또 다른 제3자의 임차인이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상 전대차 계약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때는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0원으로 계약서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대차 계약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는 한 개의 사업자 등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뭐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사업자 신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두 개의 사업자를 갖고 있거나 또는 혼자 임차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임대료도 또 많이 들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려고 할 때도 전대차 계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전대차 계약은 계약의 해지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발생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은 사업자를 발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이 필요하다면 꼭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때 같이 전대 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추후 세무서에 가셔서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 동의서를 가져가시면 문제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주소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그럼 전차인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한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전대차 계약도 같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금을 다 입금했는데요. 그래서 임대인분한테 가서 사정을 한 거죠. 아, 제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계약금 좀 돌려주세요. 그런데 임대인이 돌려줄까요? 계약금을 위약금 내용으로 조항에 단서를 달았다면 반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생한테 전대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임차인인 이 사람이 동생한테 합법적으로 전대를 했다면 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 그 상가를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고를 했다면 이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좀 생소한 용어들도 있고 또 아예 이 계약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내가 사업을 여러 개로 운영해서 막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전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나중에 전대차 계약을 위해서 이 임대인의 동의, 전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대란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아마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대차 계약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마 임대인에게 좀 단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노대표TV는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